아기가 너무 어리거나 부모님의 특별한 배려로 이제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했을 때, 그게 배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아기를 보러 명절에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아빠들이 좀 부모님께 부탁드려 주시면 좋아요. 이제 만약 잠깐 오늘 당일로 잠깐 방문하실 때는 아이의 수면 시간을 피해서 엄마에게 먼저 우리 아기가 낮잠을 언제 자는지, 저녁잠을 몇 시에 자는지를 얘기를 해서 밤늦게 방문하지 않도록, 또 낮잠 시간에 방문하지 않도록, 그 시간을 피해서 부모님이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명절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내딸 먹이고 싶어서 막 점심에 와서 애 낮잠 시간에 막 부산스럽게 막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애가 그날 못 잤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저녁에 크게 울면서 엄마가 멘붕이 올수 있어요. 부모님께 꼭 양해 말씀을 드려서 아기의 수면 시간이 방해되지 않는 시간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초저녁 7시 이후에 사람이 있으면 아기가 잠을 잘못 자거든요. 아유, 뭐 이래도 잘 자고 저래도 잘 자는 아기들은 아무 상관없지만, 우리 아기가 좀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이전에 손님들이 다,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다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아빠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1박 2박을 하는 동안에, 네, 그럴 때는요, 엄마가 주로 수유하시는 장소가 거실인 경우에는 엄마가 심리적으로 좀 힘드세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안방에 의자나 높이가 안 맞아서 허리나 어깨 통증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빠가 좀 수유가 가능한 의자,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침대 위에 좌식 의자를 놓고 앉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수유 코칭을, 모유 수유 코칭을 하다 보면은 올바른 전문리기가 안 되는 분들이 몸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침대 위에 좌식 의자 하나, 네, 팔걸이 없는 좌식 의자, 뭐 듀오백도 좌식 의자가 있고, 뭐 나무 우리 왜 일식집에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침대 위에 탁 올려놓고 침대도 안 꺼져. 왜 엄마 엉덩이가 푹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허리를 탁 펴고 기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엄마 발이 까치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까치발이 되지 않도록 두꺼운 책이나 내 박스 같은 걸 쌓아서 이렇게 딱 엄마 발이 이렇게 딱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수유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고, 네, 부모님이 아나 나는 이제 수유할 때 시어머니가 내 가슴 쳐다보는 거는 우리 엄마가 쳐다보는 거 괜찮은데 그냥 그게 그냥 불쾌해. 그래서 아내한테 불쾌할 만한 거를 좀 물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엄마가 너무 예민해. 예민한 아내한테는 우리가 유리잔처럼 이렇게 좀 대해주세요. 왜냐하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모유가 돌고 막 이렇게 막 오로가 나오고 뭐 애기 울고 이게 그냥 다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아내한테 불편할 만한 요소를 두 분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해요. 아빠도 불편할 만한 요소를 얘기하고 엄마도 서로서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께 미리, 친척분들께 미리 부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십사.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추석이 환절기예요. 환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유식을 먹이거나 유아식을 먹이는 아이들은 특히 영양이 엄마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유식을 먹이는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이유식을 딱 만들어가지고 미리 다 만들어. 미리 다 만들어서 우리 모유 저장팩 남았잖아. 그지? 모유 저장팩에다가 다 담아요. 쫙쫙 한 다음에, 네, 보온 냉팩 딱 준비해서 거기에 숟가락이랑 이런 거다 담아서 탁 가져가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리고 유아식을 하는 엄마들은 명절 음식이 많이 기름지기 때문에 이 기름진 음식을 아기한테 먹일 경우에 아기가 변비가 올 수도 있고, 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궁중팬에다가, 집에서 요리를 해. 궁중팬에다가, 네, 다진 육, 소고기를 사와서 소고기를 그냥 볶아. 식용유도 안 넣고 그냥 막 빨리 볶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순식간에 익잖아요. 그럼 그거를 불을 끄고 그대로 이제 좀 식혔다가, 저는 뭐 애호박,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뭐 새송이, 애송 뭐뭐 새송이나 뭐 양송이, 뭐 이런 버섯 종류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이유식에 넣을 수 있는 재료들 있죠. 그런 것들을 채칼에 다 썰어. 채칼에 썰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대강 썰어. 그런 다음에 그냥 한 요만한 조각 정도로 그냥 투투투투투 이제 뭐 다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좀 조각으로 이렇게 써는 거야.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궁중팬에 아까 그 고기 볶은 데 거기다 넣어서 후 고기랑 같이 저어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딱 덮어. 뚜껑을 딱 덮고 약한 불에 그대로 쪄요. 그러면 얘네들이
야채 수분에 그대로 싹 익어. 타지 않고 아주 약불에. 한 15분 정도? 아주 약불에.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물도 별로 안 나와요. 물도 별로 안 나오고 이렇게 탁 돼요. 그럼 그거를 또 저장팩에 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탁 가져가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은 시댁의 반찬들 그렇게 되면 이제 계란만 애기한테 먹이게 되잖아. 유아식하는 애들은요. 그러면 엄마가 그거 팩딱 가져간 거 있죠. 그걸 이제 시댁에 나 친정 애들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그거를 딱 꺼내서 뜨신 밥에다가 비비면 금방 얘들이 뜨끈뜨끈해져. 그러면은 항상 그걸 비벼가지고, 집에 뭐 생선이 있거나 고기가 있으면 이제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유아식 애기들한테 먹이면 애기들이 항상 영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영양이 항상 있는 아이들, 잘 먹는 아이들은요, 감기도 좀 스쳐 지나가고, 장염도 좀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어디나 이동을 할 때, 외부를 이동할 때는 아기의 손 씻는 거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손 소독제를 요만한 약병 튜브에 담아서 차에도 하나 두고 엄마 가방에도 하나 둬서 아기 손을 이렇게 짜서 요렇게 손 소독을 할수 있도록 네, 손 소독만 하면 안 돼요. 중간중간 손한 번씩 씻어줘야지. 때가 있으니까 네, 먼지 같은 게 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제가 우리 아이 셋과 함께 네, 지금까지 10년을 살면서 울산 시댁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이들이 이제 유아들은요 차에 오래 있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 한 휴게소를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들어간 적도 있어요. 들어가서 아이들이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막 뛰어야 돼, 풀어야 돼. 그래서 아빠랑 네, 차량이 없는 곳으로 가서 좀 달리기도 하고 같이 체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 손목 여기를 잡고요. 아기를 쭉 들어준 다음에 아빠의 무릎으로 아기 등을 쭉 해서 스트레칭을 해줬어요. 차에서 내리면. 네, 유아들. 스트레칭을 쭉 해주면 애들이 너무너무 시원해. 네, 그리고 휴게소에서 뭐 간식도 먹지만 먹는 거 외에 아기의 몸을 풀어줘야 돼요. 유아들은. 네, 몸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머물면서 아이와 즐겁게 휴게소도 구경 다니고 그 여기 옆에 뭐 야구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막 이런 것도 아빠 하는 거 보고 조금 뛰어다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아기가 체력이 네, 아기가 이렇게 막 힘을 썼잖아. 막 움직였잖아. 그러면은 차에 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울산까지 이동하는데 중간에 한네번 정도 휴게소에 들리면서 한 10시간 정도 걸려서 간 적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이동할 때 불편해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동을 즐겁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휴게소를 울산까지 가면서 한 네다섯 번을 들린 거죠. 한 시간씩.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새놈 중에 한 녀석이 엄마 오줌 마려 그래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엄마 똥 마려 그래도 가야 되고 얘가 엄마 배고파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새 아이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그냥 휴게소를 가자고 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엄마 저 휴게소는 감자가 맛있어. 그 감자 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즐겁게 급하게 내려가지 않고요. 즐겁게 아이와 내려가다 보면 아이가 카시트나 이런 데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이동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우리 아이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 카시트를 이번에 처음 타는 아이들은요, 오늘부터 카시트에 좀 앉혀서 적응을 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아기가 잘 가다가, 차에서 잘 가다가 갑자기 카시트에서 온다. 그러면은 소변을 쌌거나 등 뒤에 땀이 찼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땀이 많은 아이들은 카시트에 쿨시트 하나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오래 누워있다 보면은요, 카시트에 오래 누워있다 보면 불편해요. 그럴 때는 잠깐 휴게소에 들어가서, 네, 아기 이제 방수패드 같은 거 하나 깔고, 아기 쭈쭈쭈, 이제, 등도 좀 이렇게 쓸어줘. 엎드려 놓고 등도 좀 쓸어줘. 하면서 아기 몸을 좀 마사지해서 좀 풀어주세요. 그럼 또 아기가 또 즐겁게 갈수 있는 또 힘이 생길 거예요. 저도 어린아이 키울 때 항상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디를 이동한다 생각하면 그냥 스트레스부터 딱 받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서로서로, 네, 예쁜 말, 엄마, 아빠 서로서로 예쁜 말 하면서 배려해주면서, 네, 시댁과 친정을 또 함께 이렇게 이동하면서 두 분의 사랑도 확인하고, 또 아기에 대해서 또 하나를 또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엄마들, 추석 칼로리 너무 높은 음식, 조심하세요. 네, 살쪄요. 네, 또 제가 또 좋은 컨텐츠로 동영상으로 또 엄마를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오늘 엄마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